안녕하세요. 드론 문풍지대입니다. 이번에도 드론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드론을 한번 구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번에 그 구입했던 Z908 프로라고 돼 있는 5만 원짜리 가성비 드론. 네, 그거는 토이 드론입니다. 토이 드론은 말 그대로 장난감 드론이죠. 완전 장난감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쓰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거기에 배터리까지 뭐그 금액이니까 정말 싼 거죠. 네, 그 드론은 우리가 이제 드론을 처음에 초보가 이제 접할 때 부담 없이, 가격적인 부담 없이 접할 때 굉장히 좋은 드론이고요. 지금 제가 요번에 구입했는 드론은 가격이 한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토이 드론이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전문 촬영 드론이라고도 하기도 뭐합니다. 왜냐면은 촬영 영상물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짐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설명서, 석장이랑, 그 다음에 드론 본체, 그 다음에 저는 배터리 3개 시켰습니다. 3개. 그 다음에 조종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종기 이렇게 되어 있고, 조종기 보면은 참 장난감스럽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사이에 지금 자세히 보면은 원래 진짜 드론, 좋은 드론이라면 안테나 케이블이 여기 연결돼서 안테나가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됩니다. 속에. 이거 안테나 없습니다. 안테나 없고, 이거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무의미한 겁니다. 네, 조종기 이렇고. 그 다음에 드론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론 본체는 이제 접이식으로 이렇게 펼 수가 있고,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무게도 엄청 가볍고, 그 다음에 짐벌이라고 달려있지만, 이제 위아래 각도 조절, 이거 될 거고, 좌우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아래 위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틸트가 되는 짐벌이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배터리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5핀 충전기로 충전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요즘 다 C 타입 쓰는데 5핀이 웬 말인지, 하여튼 뭐 23년도형이라고 그러는데도 5핀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드론이 제가 토이 드론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달려 있는 이 모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터가 자세히 보시면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장난감 드론들하고 틀리게 생겼습니다. 이 모터는 브러쉬리스 모터입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는 이제 브러쉬가 없단 얘기죠. 근데 맨날 브러쉬리스 하는데, 이 브러쉬가 뭐냐면은, 확대 좀 해주세요. 네, 장난감 모터를 제가 분해를 해봤습니다. 장난감 모터. 네, 장난감 모터의 이게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속에 돌아가는 이 회전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네, 쇠가 두개 보이죠? 한 개, 두 개. 요쇠 사이에 축이 이렇게 꼽혀서 돌아갑니다. 이 쇠가 브러쉬입니다. 요 쇠가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가 되어서 돌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건데, 이 쇠는 결국은 따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모터가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되게 저렴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스프링 타입에 그냥 쇠로만 해놨는데, 이제 뭐 보통 산업용에서 만약에 브러쉬가 있다 그러면은 뭐 탄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네,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그리고 여기 모터 몸체 속에는 자석이 이렇게 동그란 자석이 들어있고, 이 회전자에는 이게 구리 코일이 다 감겨 있어가지고, 여기 꼽혀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여기 극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아마 극성이 요거는 3개, 아니요, 3개보다 많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브러쉬가 여기에 대이면서, 돌아가면서 전기를 순차적으로 공급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대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되게 쌉니다. 모터가 싸고, 그 다음에 고속에는 부적합하고 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부하가 걸린다 그러면은 열도 많이 나면서 브러쉬가 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이 드론, 지금 요번에 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러쉬리스 모터가 달려 있는데, 요런 모터들은 실제로 우리가 날리는 레이싱 드론에 달려있는 요런 것들이죠. 모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이렇게 세 가닥씩 나와 있는데, 이제 이세 가닥이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러시리스 모터를 제가 분해를 해봤는데, 브러시리스 모터는 다른 거 없고, 여기에는 그냥 전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전체에는 자석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게 위에 거가 이렇게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돌면서 중간에 뭐 브러쉬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브러쉬 없이 돈다 해서 브러쉬리스 모터입니다. 이것도 지금 케이블이 3개짜리인데 하나 끊어져 가지고 있는데, 브러쉬리스 모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모터에 글자가 보통 써 있습니다. 뭐 어느 회사 거고, 그 다음에 숫자가 보통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이 모터의 직경과 그 다음에 이 회전수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옆에 보면은 KV로 해서 이제 이게 뭐 얼만큼 회전하냐, 볼트당, 단위 볼트당 이제 회전수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샀던 드론들, 이게, 아, 여기 있네요. 2300 KV 대 2204S. 요게 아마 여기 2204가 이 지름이고, 22까지가 이 22mm가 아마 지름일 겁니다. 지름이고, 아마 04가 아마 여기 요까지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 다음에 2300 KV는 이제 단위 볼트당 이제 돌아갈 수 있는 회전수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결정이 되고, 이제 빨리 돌아야 날 수가 있는 거죠. 천천히 돌면 못 날겠죠. 이 장난감 토이 드론들은 이제 요렇게 돼서, 안에 아까 전에 봤던 토이 드론들은 이렇게 요런 모터들, 브러쉬 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문적으로 날리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레이싱 드론처럼 이렇게 모터가 다 들어가 있고, 이 모터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해주는 변속기도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브러시리스는 무조건 이 변속기가 들어가야만 모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번에 구입한 드론 이름이, 아, 이거는 뭐 이거 뭐 어느 나라 글자인가요? 일단은 글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L 900 프로 SE라고 되어 있습니다. L 네. 여기 L900 Pro SE 모델에 저는 저기 4K 장애물 센서가 있는 걸로 구입을 했는데, 일단은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드론이 접이식이다. 접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작다. 그거 가능하고요. 앞다리, 뒷다리 다 접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4K 카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K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도 따로 올려드릴 겁니다. 화질이 매우 좋진 않지만 그래도 사진은 쓸만하다. 딱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전문적으로 찍지 않는 한, 뭐, 그래도 쓸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삼축 짐벌이 아니라서, 동영상은 떨림이 굉장히 심하게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영상을 보면서 날릴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GPS가 있기 때문에, 멀리 보냈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드론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배터리가 다 돼서, 배터리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스스로 내가 이륙했던 위치로 돌아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장난감 드론과의 차이점이죠. 왜냐면은 장난감 드론은 멀리 가거나 신호가 끊어지거나 배터리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지 혼자서 날아가죠. 그래서 토이 드론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은 조종기만 들고 있고 이 본체는 항상 집에 없죠. 딴 데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기압계 센서가 여기에 달려 있어서 실내에서 이 고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기압계가 완전 정밀하진 않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어느 정도 높이 조절이 가능, 높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내에서는 초보자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실내에서는 가급적 안 날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3m 이내에서 뭐 손으로 여기서 이렇게 제스처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찍힌다 그러는데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2셀입니다. 2셀이라 가는 거는 이제 셀이 두 개 합쳐져서 7.4V 2200mAh라고 되어 있죠. 예, 2셀이고 7.4V 그 다음에 이제 2200mAh 용량으로 치면은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드론이 가벼우니까 좀 오래 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2셀이라서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20분 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끝까지 날려보니까 한 15분 정도에 배터리가 없다고 이륙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륙 위치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DJI 제품들이나 아니면 기타 비싼 제품들은 오차범위 5m 안으로 해서 무조건 거의 들어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오차범위가 제가 봤을 때는 10m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m 반경 아무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이륙을 해야 나중에 얘가 자동 착륙할 때 예, 그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착륙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은 3m 안에도 들어올 때도 있지만은 3m 안에 안 들어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러시리스가 아니니까 고장이 잘 안, 모터는 고장 잘 안 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6축 자이로 센서가 있어서 야가 공중에서 지가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정도면은 나도 충분히 잘 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조종기를 놓고 있더라도 혼자서 호버링 상태를 잘 유지합니다. 네, 다른 건 이제 특별한 건 없고 자 설명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봐드릴게요. 설명서 사람 많은 곳에서 날리지 마라. 나무나 뭐 전기 장애물 이런 데서 날리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맑은 날, 흐린 날, 바람이 살살 불 때는 날려도 되지만 비가 오거나 뭐 번개가 치거나 바람이 쓸 때는 날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이게 접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조종기. 조종기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배터리 충전은 배터리에다가 5핀을 바로 꽂아 충전한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은 조종기에서 이 두 가지 버튼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버튼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침반 모양이죠. 나침반 모양은 콤파스입니다. 콤파스. 네, 나침반인데 이
드론도 이 내부에 나침반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아는 나침반이 있는데, 우리가 위도 경도가 틀려짐에 따라서 이 나침반이 조금씩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밀었는데 약간 대각선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상하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이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이로 센서, 이게 수평을 잘 유지하게끔 네, 캘리브레이션 하는 버튼입니다. 자, 한번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를 한번 짧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조정기 먼저 켜놓고 그 다음에 요거 버튼을 딱 길게 띠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보통 브러시리스 모터들을 보통 이제 시동을 걸 이렇게 배터리를 넣으면은 보통 이런 소리들이 다 납니다. 우리 레이싱 드론도 배터리를 넣으면은 이거하고 동일한 소리가 납니다. 장난감이 거의 아니란 얘기죠. 자, 일단은 이 조종기에서 자이로 센서 버튼을 일단 여기 책상에 수평이 딱 되고 움직임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여기 책상을 막 흔들면 안 됩니다. 움직임이 없는 곳에서 얘를 딱 놓고 자이로 버튼을 길게 3초간 누르면은 띠익입니다. 그러면은 자이로 센서 캘리브레이션이 끝난 겁니다. 자, 눌러볼게요. 1, 2, 3. 예, 띠익 그러면서 불이 반짝반짝 떨다가 탁 멈췄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길게 누르면은 불이 반짝반짝 떨다가 띠익 멈췄죠. 이게 얘가 이제 수평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이로 센서를 자이로를 잡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콤파스 잡는 게 있는데, 이 콤파스 잡는 거는 DJI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잡습니다. 회전. 이게 이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가로로 세 바퀴 정도 돌리고, 세워서 세 바퀴 정도 돌려주면은 얘가 사운드가 띠 소리 나면서 성공을 했다고 알려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콤파스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불이 띡 소리가 났죠? 이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하나, 둘, 띡 소리가 났죠? 그 다음에 또 새로 세워서 하나, 둘, 띡,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기체가 동서남북을, 여기에 위도 경도에 있는 동서남북을 알아차렸단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날려주면은 아주 좋게 잘 날아갑니다. 우리가 DJI 비싼 드론들도 한 번씩 위치가 틀려지면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밑에 땅 속에 뭔가 쇠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곳에 가면은 꼭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을 꼭 하고 날려줍니다. 꼭안 하고 날리면은 얘가 한 번씩 오작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DJI 제품도 한 번씩 오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치를 옮기거나 지역을 옮겨 다닐 때는 한 번씩 꼭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실내에서 한번 호버링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내에서 이륙하기 위해서는 GPS 버튼을 오프 시킵니다. GPS 버튼을 ON 해놓으면은 GPS가 안 잡히면은 잡힐 때까지 안 납니다. 실내에서는 GPS 버튼을 오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잠금 버튼을 눌러서 해제를 시킨 다음에, 시동 거는 방법은 이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 DJI 제품은 이 방향이죠. 이렇게 이 방향. 근데 얘들은 이 방향입니다. 네, 그렇게 시동이 걸렸죠. 네, 시동이 걸렸고, 한번 이륙시켜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자동 시동을 꺼버립니다. 자, 시동을 다시 걸겠습니다. 네, 시동 걸었죠. 자, 이륙하겠습니다. 이륙시켰고요. 지금 기압계 센서에 의해서 제가 안 만지고 있는데 지 혼자서 지금 호버링을 하는 겁니다. 실내에서는 기압계가 있기 때문에 지 혼자서 저렇게 호버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좌우로도 안 가고 혼자서 잘 날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제가 앞으로 조금 한번 보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좌로, 좌로, 좌로. 항상 이런 거 움직일 때는 조금씩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씩 강하게 움직이면은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얘가 좀 낮춰볼게요. 요걸 아래로 낮추면은 이렇게 낮아지죠. 네. 특별히 제가 만지는 거 없이 호버링을 잘 합니다. 실내에서도. 하지만 초보이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실내에서는 이렇게 이륙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프로펠러가 손에 닿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이 있다면은 이거 막 와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랑 애완동물이 없는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착륙하겠습니다. 네, 착륙 길게 버튼 누르고 있으면은 착륙을 합니다. 자, 바깥에 나가서 한번 제가 날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밖에서 날리기 앞서서 일단은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은 설명서에 보면은 안드로이드든 뭐 iOS든 간에 필요한 앱을 클릭을 하시면은 앱을 사진으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검색이 돼서 설치하게끔 나옵니다. 예, 설치 눌렀고요. 누르고 나면은 이렇게 다 바꾼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 눌러주시고 저는 게스트 모드로 하겠습니다. 가입 안 하고. 네, 확인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이 기체에 전원을 먼저 켜서 딱 길게 띡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 와이파이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와이파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와이파이를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이파이가 잡혀 있는데 요거 기체를 켜면은 요거 기체에 대한 와이파이가 나옵니다. 그 와이파이를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와이파이를 찾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요 기체에 대한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M8 5G 이렇게 뭐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비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보완되지 않는 네트워크로 야가 연결이 되고요. 연결이 된 상태고요. 인터넷이 연결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아까 깔았는 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여기는 없고 예, 네, 아까 전에 걸 허용 눌러주시면은 네, 비행시작 누르면은 예, 네, 지금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기체를 한번 바깥에다가 한번 둬보겠습니다. 예, 화면에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동영상 녹화를 하고 싶으면은 동영상 녹화 누르면은 예, 여기서 동영상 녹화 누르면은 동영상 녹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고 싶으면은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이 사진 찍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여기에서는 뭐 사진 촬영이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지금 위에 보면은 기체에 배터리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5G 와이파이가 지금 얼만큼 잡히고 있는지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은 여기에서 쭉 여러가지 기능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손 제스처로 해서 이륙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움직이면은 따라당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게끔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장벽 유효식별 상자 안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요 앞면만 대해서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는 예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내 기체를 저기 백홈에서 홈포인트에 착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날리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GPS 말뚝 호버링은 안 되지만 한번 저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었는데 제가 이걸 잡고 당기면은 얘가 저쪽으로 가려고 웽웽웽 거립니다. 놓으면은 네, 저 자리로 딱 갑니다. 다시 당겨와 볼게요. 네, 저기 가려고 막 웽 거립니다. 놓으면은 저게 딱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핸드 착륙도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여기만 잘 잡아주시면은 안 다치고 착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종기 잡고 핸드 착륙 한번 해보겠습니다. 찍어줘. 가까이 와서. 손을 여기 밑에 딱 준비하고 이거 내리면은 여기서 착륙이 됩니다. 이렇게 예 실외 비행을 해보려고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GPS 16개 잡혔고요. 예, 그 다음에 송신기 그 다음에 저 배터리 쪽 배터리 예, 배터리 많다고 되어 있고 지금 안테나도 끝까지 다 떠 있습니다. 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높이고 DIS가 여기 조종기에서부터 거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제가 아이패드에도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아이패드에도 높이, 거리, 그 다음에 전압, 그 다음에 위성의 개수, 그 다음에 와이파이의 강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예, 한번 이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주세요. 시동 걸 때는 조종기의 위치는 저렇게 하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예, 시동이 걸렸고요. 예, 이륙해 주세요. 예, 이륙을 하면은 이렇게 좀 더 위로. 예, 이륙이 되었고요. 이륙을 한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호버링을 잘 합니다. 호버링 잘 하는데 우리가 DJI 드론의 비싼 드론처럼 말뚝 호버링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 치고는 호버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틸트를 한번 움직여 봐 주세요. 약간만 내리시고요. 네, 카메라 틸트 한번 움직여 봐 주세요. 네, 카메라 틸트. 위로. 오케이. 또 위로. 예, 네, 됐고요. 예, 네, 카메라 틸트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 드론을 한번 멀리 한번 보내봐 주십시오. 쭉 멀리. 고도 좀 더 높이면서. 멀리. 최대한 멀리.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리는 36m,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예, 계속 쭉 보내주세요. 아까 전 테스트해 보니까 한 600m 정도에서 끊기더라고요. 예, 이제 시야에서 보면은 눈으로 이제 점으로 보일 정도로 작게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죠. 예, 요렇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좀 너무 토이 드론들은 이렇게 멀리 보냈다가 눈에 안 보이면은 다시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못 끌고 와서 꼭 드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되게 많습니다. 조종기만 집에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조종기, 지금 드론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얘를 끌고 와야 될 때는, 예, 여기 보면은 요 버튼이 있습니다. H라고 써져 있는 버튼인데, 예, 요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한번 눌러봐 주세요. 예, 그러면은 얘가 영어로 턴 백이라는 소리가 나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돌아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500m 갔다가 460m, 높이는 33m 고도로 해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분명히 요 앞에 여기서 날렸는데 여기에 잘 착륙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지금 거리는 한 120m 정도 되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동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돌아올 때는 보니까 후진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한번 줌을 당겨볼까요? 아, 저 위에 있네요. 예, 지금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잘 내려오고 있고요. 색깔이 주황색이라 그런지 눈에 잘 띕니다. 네, 설명서에는 이렇게 백홈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DJI에 있는 그 기능과 같은 겁니다. 예, 지금 자리 찾았고요. 예, 지금 원래 이륙했던 자리로 그대로 잘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리턴 홈 기능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호버링은 말뚝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럭저럭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이 메뉴에 들어가면은 이런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는 기능 중에 이제 장애물 회피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 회피 기능은 요 네모칸 안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 드론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더라고요. 삐삐삐삐 소리 나면서 안 가더라고요. 예, 그 기능이 요 네모칸 안에 있으면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믿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항상 좀 적가는 그런 거를 잘 의심을 해봐야겠죠. 예, 일단 끄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메뉴 중에 또 신기한 거 액티브 트랙이 있더라고요. 액티브 트랙 이거 누르면은 예, 2m 거리에서 이렇게 빨갛게 설정을 해서 사람을 따라오는 기능이 있는데 천천히 가면 따라는 오는데 해보니까 빨리 사람이 움직이면은 놓치더라고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능 중에 신기했던 거 예, 손으로 1.5m 안에서 손으로 요거를 움직이면은 이 드론이 뭐 좌로도 움직이고 우로도 움직이고 회전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안 나와 있어서 이런 기능만 있다고만 생각하시고요.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POI 기능이라 해가지고 피사체를 중심에 놓고 도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의외로 잘 됩니다. 이거는 한번 써볼만 하고요. 나머지는 테스트는 다 안 해봤는데 좀 그저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 카메라에 영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비행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시동 걸고. 26. 3번. 26. Veteran takes off. 고도 높이고, 많이 높이고. 강으로 돌진. 예, 화질은 이 정도입니다. 화질은 4K 카메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1080급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센서가 작기 때문에 노이즈도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더군다나 또 짐벌이 아니라 이거는 짐벌이 고정되어 있어서 드론이 움직이는 대로 막 흔들립니다. 대신 이제 사진은 찍어보면 쓸만합니다. 사진은 제가 한번 눌러서 찍어볼게요. 사진은 버튼을 딱 누르면 약간 찰칵 나옵니다. 네. 사진 찍히는데 사진도 뭐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동영상 있으면은 예, 동영상도 촬영이 잘 되고요. 예, 동영상 버튼 누르면 띡 그러면서 예, 동영상 예,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죠. 동영상도 요 정도의 화질입니다. 요 정도 화질인데 이걸로 뭐 영상을 뭐 쉽게 만들거나 뭐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정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땅을 한번 이렇게 크게 찍고 싶다, 위에서 찍고 싶다 했을 때 동영상 말고 사진으로 찍었을 때그 정도 쓸만한 정도까지는 됩니다. 이게 그 정도면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동영상을 찍고 막 그런 우리가 저기 뭐돈 받고 하는 그런 정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금액이 12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예, 그 다음에 한번 좀더 고도를 높여서 좀더 멀리 한번 가봐 주세요. 저 밑에 쪽으로. 예, 누르면은 여기 X란 걸 누르면은 예, 배터리 7.5V 그다음에 GPS 19개 잡았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도 보면은 리턴 홈 기능이 이 화면에 돼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리턴 홈을 눌렀을 경우에는 기항 모드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이거 누르면은 Begin to turn back. 예, 턴백이라고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턴백이라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얘가 기항할 때는 앞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후진으로 아까 갔던 방향을 거꾸로 후진으로 오게 됩니다. 후진으로 오면서 후진으로 그대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세팅에 보면은 리턴 홈할때 어느 정도 높이로 리턴 홈을 해라라는 그런 높이도 설정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리턴 홈을 누르지 않더라도 예, 원래대로 리턴 홈을 누르지 않더라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랜딩이라고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지금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바로 앞에까지 와서 예, 저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예, 지금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섰다가 착륙을 싹 하고 있고요. 예, 착륙도 부드럽게 잘 합니다. 대신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말로 뭐라 얘기를 합니다. 네, 영상은 지금 이제 날리는 영상은 요 정도까지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격대에서 영상 촬영은 접어두고 비행은 똑바로 된다. 그다음에 리턴 홈 기능이 확실하게 된다. 요까지가 요 기체의 정확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영상을 더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위도 경도가 틀려지게 되면은 드론이 한 번씩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한 번씩 콤파스 캘리를 해줘야 되는데 콤파스 캘리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센서 캘리를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한번 그걸 가르쳐 드렸는데 한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자이로 센서는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은 띡 소리 나면서 예, 자이로 센서는 초기화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콤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콤파스 버튼을 길게 2초 동안 누르고 그러게 되면은 띡 소리가 나고 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끓입니다. 요럴 때 수평으로 두고 반시계 방향으로 누르면 띡 소리가 나고 또 세우고 또 반시계 방향으로 또 돌리면 띡띡 그러면은 완료가 된 겁니다. 요렇게 해주면은 이 콤파스의 이제 진북 방향을 기체가 알아차려서 동서남북 방향을 똑바로 알아서 똑바로 갈 수가 있고요. 이게 이 드론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콤파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지자계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뭐 GPS가 있는 드론들은 요 컴파스 캘리를 꼭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은 가끔 내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밀었는데 옆으로 간다든가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꼭 해줘야 된다는 거 한번 더 알려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